조선의 9대 왕인 성종은 왕의 자리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선대왕인 예종이 젊은 나이에 승하하자 정영우는 권신 신숙주와 한명회를 불러들여 후계를 논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예종의 아들이 받아야 맞지만 제한대군은 4살로 너무 어렸습니다. 그 다음 후보로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두 아들 중 첫째 월상군이 아닌 둘째인 성종입니다. 첫째 월상군은 건강상의 문제로 제외됐다고 하지만 당시 권신 한명회의 딸과 결혼한 성종이 유리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의 나이 13세입니다. 정통성 확보를 위해 우선 선대왕 예종의 양자로 입적했고 취약한 정통성 문제로 예종 승하 후 당일에 서둘러주게 한 것으로 봅니다. 7년 후 성인이 된 성종은 대왕 대비였던 할머니 정영우의 수렴청경을 거두고 직접 친정을 대시했고 계유정난을 주도한 훈구파 중심전체제에서 살인파를 등용해 세력 균형을 잡았고 동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한명회도 견제하게 됐습니다. 홍문관을 설치해 집현전을 계승하고 경국대전을 반포합니다. 성종은 어느 왕보다 경연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책도 공무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유일한 아들인 10대왕 여상군이 이후 경연을 폐지합니다.